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노무인법인의 고문으로 있는 김혜선입니다. 오늘은 노동데일리에 난또 특별한 기사에 대해서 우리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이 맞벌이 필수, 아이 돌보미는 노동자라고 대법원이 첫 판결을 내렸다는 그런 기사인데, 우선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용노사 정봉수입니다. 광역시에서 아이 돌보미 150명을 고용해서 아이를 돌보는 일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여기에서 아이 돌보미 분들이 시청을 상대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 주휴수당, 그리고 또 연차수당을 못 받았다고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근로자이기 때문에 광주시청은 다 근로자였다면 지급해야 될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광주시청에서 어떤 예산을 갖고 이그 아이 돌보미를 고용을 해서 이걸 직업을 했을 텐데, 그 광주시청에서 이런 연장수당이라든지 휴일수당, 뭐 주휴수당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익을 낸게 아니다 해가지고 이게 판결이 난것 같은데, 그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광주시청은 아이 돌보미 분들이 근로자가 아니다. 그리고 또 광주시청에서 하는 이 사업은 어떤 임금의 목적으로 아니면 또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치 가사도우미는 가사사용인과 같이, 아이 돌보미는 가사사용인과 같이 이제 가정에서 일을 하고 또 아이를 돌보는 이런 특수직업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봤고, 또어이그 근무 자체가 근로자라 하더라도 광주시청에서는 어떤 이익 사업이 아니고 정부 보조금 100% 받아서 가사도우미한테 아이 돌보미한테 100%다어그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어떤 수익 사업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떤 법적인 책임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법원은 아이 돌보미들이 지정된 근무 장소, 그리고 근무 시간, 그리고 또어그그그 나중에 평가, 어떤 이제 아이 부모들의 어떤 평가, 이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 사람 고용 여부를 아니면 고용 지속성 여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라, 이렇게 판단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그 소송이 지금 언제부터 시작돼서 이게 맞춰진 거고, 그동안에 그러면 아이 그 돌보미들은 이걸 소송하느라고 그 근무를 또안한 건가요? 아니면 계속 하면서 이 결론이 난 건가요? 예, 대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순환직으로 이제 아이 돌보미들이 바뀌었는데, 이 관련된 사건은 대부분 확정 판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약한 7년 정도 경과해가지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실 소송이 너무 오래 지속된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특정한 지역에서 뭐 어떤 사용자의 어떤 집에 개입 없이 아이를 돌본 이런 뭐 가사사용 같은 이런 아이 돌보미도 근로자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 이유가 이제 어떤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또 근로 시간이나 근로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평판이 안 좋았다든지 아니면 아이 관리하는 이런 게 부실했을 때에는 재계약이 안 된다든지 이런 리스크가 있었다. 그래서 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근로자로 봤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자라고 하면은, 근로자라 하면 직업의 종류를 분류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의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비록 정해진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인정이 됐고, 또 임금의 목적으로 그 아이 돌보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근로자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7년이 경과됐으면 2017년부터 사실 그 어떤 노동법이나 이런 것과 아이 돌보기의 처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됐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런 기준이 아닌데 이제 지금 현재의 기준에 따라서 이게 판결이 났겠네요. 사실상 그 당시에도 근로자였지만은 그 노동법 보호가 취약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관련돼서 보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보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이 판결에 있어서도 거의 7년 정도 흘렸다는 얘기는 그 전에는 사실상 인정받기 어렵다는 사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시사성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자 개념이 바로 이 사건에서도 똑같이 적용됐다. 그리고 비록 그 이익을 내는 그런 강주 시청의 어떤 그런 사업이었지만은 그것은 사용자 입장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항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 그리고 어떤 그 아이돌봄이 자체도 어떤 노동이라고 본 이런 좀 특별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판결로 인해서 광주광역시 이 판결로 인해서 많은 다른 지자체라든지 그런 게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어떤 계약 관계에서 많이 참고가 될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그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이 법의 잣대가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 이게 모든 그 아이돌보이뿐만 아니고 뭐 학원 강사나 아니면 그 어떤 유사한 지난번에 뭐 병원장 병원 원장도 근로자다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하고 근로자의 판단 기준 이 부분이 인용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